얼마 전 최첨단 로켓 팰컨 헤비에 실려 발사된 앨런 머스크 씨의 자동차 테슬라 로드스터가 우주공간을 지금도 드라이브 중이다. 차체에 장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우주공간 드라이브 여행은 실로 임팩트 있는 영상이지만 잘 보면 주변에서 무언가 기계망측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던 것 같은데. 거대한 쿼드콥터형의 UFO 가출현. 인류의 화성 진출의 꿈을 싣고 얼마 전인 2월 7일 스페이스X사의 최신형 로켓 팰컨 헤비의 발사가 성공하고 3대 중 2대의 부스터가 훌륭하게 지구로 귀환하여 착륙했다. 27기의 엔진을 탑재해 사상 최대의 파워를 자랑하는 기체와 다시 지상으로 귀환하고 착지하는 시스템이 유효한 것이 거의 확인되어 인류의 우주 개발 또한 크게 일고 전진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 성공으로 또 화제가 된 것은 미국 테슬라사의 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 우주로의 첫 항해이다. 스페이스X사 테슬라사의 쌍방의 CEO인 앨런 머스크 씨의 자동차인 빨간색 테슬라 로드스터의 운전석에는 우주복을 입은 인형 스타맨이 타고 우주로 발사된 후는 위성궤도 위를 우아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우주를 항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우주를 항해하는 빨간 오픈카의 모습은 우주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동차의 뒷배경에 주목하면 여러 가지 것이 찍혀 있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지적하고 있다. UFO 연구가 스콧 웨어링 씨는 자신의 블로그 UFO Sightings Daily에서 차 뒤에 우주의 무수한 하얀 빛을 발하는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순간에는 거대한 쿼드콥터형의 UFO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 보고하고 있다. 이 UFO가 비친 다음 순간 원래의 영상은 곧바로 다른 카메라의 영상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도 의혹을 깊게 하는 것이 되어 있다고 웨어링 씨는 적고 있다. 이 발견은 유튜브 채널 트리트캐번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소개된 것이지만 이 거대한 UFO 외에도 대체로 자동차 뒤에 우주 공간에는 하얗게 빛나는 물체가 임의의 속도와 방향으로 난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수수께끼이다. 이전에 나사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흰 빛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얼음 알갱이이며 로켓 엔진의 분사에 영향을 받아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잘 보면 자동차의 진행과는 너무 동떨어진 방향에서 접근해 오는 개체와 스피드가 꽤 다른 개체 또는 도중에 움직임이 멈추는 개체 등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웨어링 씨도 이 엔진의 영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얀 빛은 살아있다 고까지 단언하고 있다. 흰 빛은 단순한 얼음 알갱이인가? 참고로 1991년 9월에 행해진 나사의 우주 왕복선 임무인 STS-48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무작위로 움직이는 흰 빛이 잡혀 있으며 지금도 일부 전문가가 문제시하고 있다. 위성궤도에서 지구 지평선을 담은 영상 속에서 몇 개의 하얗게 빛나는 부유물체가 완전히 랜덤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로드스터의 뒤에 찍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일까? 원래 웨어링 씨는 앨런 머스크 씨와 스페이스X사의 존재의 뒷면이 있다는 것을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남아공 출신의 머스크 씨는 X.com사 후에 페이펄을 창업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이래 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 선얼굴착 회사인 더 보링 컴퍼니 또한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노이얼링크의 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인 솔라시티의 인수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위협은 머스크 씨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것일까? 웨어링 씨에 의하면 머스크 씨는 외계인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이스X사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지만 진정한 역할은 외계인으로부터 공여된 기술을 민생기술로 전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개발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웨어링 씨는 머스크 씨 자체가 외계인이거나 또는 출생지가 외계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는 결코 머스크 씨를 약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하는 머스크 씨를 다시 칭찬하여 세상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여하튼 머스크 씨의 주위에서 가져오는 다음 뉴스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이 모인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